갑자기 상준이 가고 부도 직전에 지금 회장님이 투자금을 안 끌어왔으면 아마도 부도 처리됐겠지. 지금 회장님이면 우리 아버지야? 몰랐어? 회장님이 그런 말 안 해? 예.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 우리 회사의 전신이 지환이 아버지의 대우산업이었어.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였다고. 아우, 교양없게. 아우, 하기는 술도 못 마시면서 꼭 저렇게 마시고 주정거리는 사람들 있더라. 못 마시면 아예 마시질 말든지. 아. 엄마, 밥 먹어. 밥 차려놨어. 야, 너도 술 못 마시면 마시지 마. 저거, 아우, 저거 드라마니까 봐주지. 야, 아, 실제 생활이면 저거 어떻게 봐주니? 왜? 너는 어떻게 국을 이렇게 끓이니? 아니, 아무리 맛없어도 그렇지 사람 성의가 있잖아. 성의? 야, 25년 동안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어서 키운 엄마 정성도 모르면서 무슨 그깟 콩나물 꼭 하나 갖고 생색을 내니?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네 엄마 죽었어. 응? 이제부터 나는 인간 오민자야. 엄마, 엄마 진짜 속 보인다. 내가 교사 간두니까 내가 막 믿고 그래? 어? 그걸 말이라 그래? 너 복직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누렸던 호사 그거 다 포기해. 그리고 생활비도 정확하게 33.333333%까지 아주 칼같이 다 내고, 어? 요리, 빨래, 설거지 그런 거 다 해. 아주 그냥 너 같은 기집애 내가 속옷까지 빨아대면서 위한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아주 밥이 안 넘어가 이 기집애야. 야, 그리고 너 진짜 진단서 안 내면 그거 유직 무효야. 아니 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스트레스도 안 받니? 예예, 예. 미안하네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서. 아우, 이 기집애 정말 그냥 꼬박꼬박. 아, 손찌검 좀 그만해 엄마. 엄마 아침 식사 안 드세요? 다이어트 하나 보지 뭐. 엄마 아침 다이어트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또 전쟁 중이시구나. 아, 아버지, 그 우리 회사가 원래 김지한 아버지 회사였다면서요?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이번 부장님이요. 아버지가 아니라 김지한 아버지가 창립하셨다던데? 아, 그 자식 귀티가 좀 흐른다 했더니만 그렇게 잘 살았대요? 뭐 딴 부자였다 그러던데? 너 오늘 미션 마지막 날 아니야? 결정했어? 아니요. 아니 뭐 그런 건 대충 하는 거지 뭐. 예. 갈게요. 출근해서 미션에 딱 맞는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아줌마, 나 소화제 좀 줘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분을 모시는 날입니다. 어떤 분을 결정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타당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장소에 다시 모이세요. 그동안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3시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응? 나가자, 여기서 뭐해? 선배님, 강재철 선배님 맞죠? 너 그 마... 예, 마! 마과장입니다! 아, 근데 본사엔 웬일이세요? 강동지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본사 발령받아서. 아니, 어느 부서요? 아, 영업부! 저 영업부예요, 선배님. 아, 그럼 오늘 오신다는 부장님이 선배님이셨구나. 한영회사 고맙습니다. 오늘부로 영업부에 관련받은 장호식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업부에 관련받은 강재철입니다. 자, 그럼 모두 잘해봅시다. 각자 일 시작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 옆자리에요. 그래, 고마워. 그게 뭐야? 아,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동문 선배님으로서 꼭 자리를 빌려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축구단도 훌륭하십니다. 아, 축구 영업도 나으시고요. 아니, 이 부부장님은 이번에 누구한테 거셨어요? 비밀입니다. 그런 회장님은 감추기 어렵습니까? 저도 비밀이죠. 이 행사는 어떻게 매년 해도 재미가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들 앉으세요. 자, 어쨌든 뭐 시작하지 그럼. 네. 첫 번째 사원은 이성규 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사 최장기 청소에 오신. 아이고, 김 회사님 올해도 또 오셨네요. 아주 단골이십니다. 따라서 김 이사님도 김 회사님 모시고 오셨었죠? 예. 김 이사님의 인본주의는 그때부터 빛나셨군요. 그래요,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예. 팀장을 이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친절한 미소와 밝은 보이지 안으로. 않는 곳에서 묵묵히 24시간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바로입니다. 다음에 저 조금 늦게 와도 체크하지 마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시도록 뛰어다니시는 우리 홍장장님을 모셨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다음은 장윤도 사원입니다. 저는 왜 혼자 왔나? 전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서요. 이 회사를 중견 기업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태수 회장님이십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우리 장태수 회장님 능력자십니다. 교수님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 미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인간 장태수를 업계 최고 능력자 장태수로 바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저 장현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저희 아버지도 자식인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드셨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동시에 이 회사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담입니다. 제 회사 생활 12년 답변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김지환 사원입니다. 보아하니까 자네도 혼자 온 것 같은데 자네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 아닙니다. 여기 없습니다. 아무나 데려와도 되는데 혼자 왔다는 건 안 데려왔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뭐야? 못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장군,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 같네. 잘해보게. 가봐. 처음에는 이해심이 많은 기획팀장님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공장에 견학한 후에는 서로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공장장님이나 직원분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도 월차는 거 아니었어? 괜찮아요. 개짜기 뭐하고 있어? 아이고 들어가 빨리. 아니 괜찮아요. 아 들어가라니까 내가 다 할게. 어머니 잘 챙겨들어. 어? 그 후에는 저를 격려해준 교육 담당자님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딸리는 학벌에 여자라고 무시해. 나도 김지한 씨처럼 회사 생활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버티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네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팀도 개발하는 연구팀도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팀도 모두 다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아니 어떤 분이라도 이 자리에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도저히 어느 한 분이 다른 분들보다 소중하거나 중요하다고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칙을 어겼으니 페널티는 각오해야 하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누구를 결정해야 될지 한번 의견들 내보세요. 현숙으로 현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김지혜 사원이 스포츠 회사로 갈 것 같으면 박지영 사원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공감했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옆에는 김지혜 사원이 오늘은 의견 분분하니 회장님이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네. 예. 되시죠. 예,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아, 그중에서 굳이 1등을
정해야 한다면 제 생각엔 김지환 군입니다. 김지환 군. 아무도 데려오지 않은 건 미션 실패로 봐야 합니다. 예. 뭐 누구를 데려와도 상관없는 자리에 아무나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건 그만큼 이 미션에 진지하게 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김지한 군의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만든 이유는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OJT 기간 중에 우리 회사 각 부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껴보라는 거였습니다. 김지한 군의 답변이 이 미션의 이유입니다. 상사 많이 웃어? 내가 잘난 척하지 말라고 했지? 거기가 네가 나설 자리야? 너 장현도씨 들러리야 들러리. 어디 들러리가 스포트라이트 차지해? 양심도 없이. 앞으로 나대지 마라. 어? 너 뭐냐 그 눈은? 저는 들러리도 스포트라이트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나셔서 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 오늘 까놓고 얘기해보자 너. 그렇게 잘난 새끼가 장현도 씨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여길 빌빌 기어들어왔냐? 어? 네 주제를 알아. 어, 뭔데? 회장님 공장 시차 혼자 가십니다. 수행하는 분도 없네요. 아, 어쩌다가? 아, 내가 가볼게. 김지한 씨, 앞으로 잘해봅시다. 업무에 도움 안 되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말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영환 씨, 저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도 천천히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환이 취직 부탁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실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지환이 제 힘으로 취직을 했다는 게 그게 더 기쁩니다. 사실은 지환이 취직한 회사가 태수 씨 회사예요. 예?
장태수 말입니까? 네. 서희 씨, 괜찮은 겁니까? 별일이 있을까 싶네요. 지안이 입사하고 예민해졌나 봐요. 오는 길에 정혜랑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정혜인 줄 알고 쫓아갔네요. 뉴욕에 있는 사람을 왜 여기서. 나도 참. 정혜 씨를 봤다고요? 안 그래도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무슨 말이요? 정혜 씨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정수경 여사, 이제 그만 좀 하지. 나도 이런 못 참어. 어림없어요. 들어오기만 해봐요. 나도 오늘 내 방에서 자야 돼. 이런... 이씨. 야, 아줌마, 저 안방 열쇠 좀 갖고 와요. 나가요, 장태수 씨. 내 허락 없인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아,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받아? 어? 이 집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 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럴 당신만의 공간은 없어. 아, 싫으면 당신이 나가. 있을 것도 말은 해줬잖아, 내가. 사모님, 아유, 별일 없으세요? 장관님은 무탈하시죠? 그런데 사모님, 어쩌죠? 사모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신 김치 봉사 활동이요. 아, 당연히 가야죠, 사모님.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아, 그날 혹시나 차가 막힐까? 아, 사모님보다 제가 미리 가 있을까 해서요. 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그래, 나간다. 내가. 당신 허락 없이 내 더러워서 이 방 안 들어온다. 다쳐 다쳐. 엄마 오늘 왜 그래? 벌써 두 개째야. 들어가서 좀 쉬어. 응? 내가 상 차릴게. 그래 은수야. 부탁할게. 고아원 원장님 통하면 정혜 씨가 손희 씨 연락처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응. 그래 지원아. 왜? 이게 뭔데? 오늘 회사에서 나눠준 거예요. 할머니 쓰세요. 회사에서? 아니,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보너스를 줘? 야, 수선 떨지 마, 좀. 보너스 받을 만큼 큰일 했나 보네, 지환이가? 아, 그럼. 우리 지환이야 어딜 내놔도 그냥 똑 부러지지. 아, 달리 우리 집 장순이니? 아니, 근데
곁었네.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다 써도 되나? 지환이가 드린 건데 당연히 언니 쓰셔야죠. 그렇지. 안 받으면 우리 지환이가 섭섭해서 안 되겠지? 네, 할머니가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 월급 타면 나한테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첫 월급 타면 어머니 드려야 되니까 너 대기표 들고 기다려. 아유 세상에. 들어와. 아버지 아직 침실 입성 못 하셨어요? 야 우리 엄마 이번에 오래 가시네. 하긴 뭐 엄마의 예술적 감성을 건드셨으니까. 야 예술적 감성은 얼어 죽을 술 허영이지.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엄마가 화를 안 푸시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잘 좀 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저한테 맡기셨으면 제가 뭐 그림을 빼돌리든가 하잖아요. 무식하게 전공법을 왜 써요? 이렇게 될 거 뻔한데. 아버지는 사업만 잘하시지 그 여자 마음 다루는 데는 아유 참. 이 자식 이게 또. 아버지 제가 침실 입성하게 좀 도와드려요? 어떻게? 아니 뭐 그런 거야 미리 발설하면 안 되죠. 아버지 어쨌든 입성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싫으세요? 아 뭐 싫으면 갈까? 아니야. 어떻게 방법이 있냐? 엄마 이래 제가 나서서 실패한 적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 근데 아버지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참나 이 자식. 뭐 갖고 싶냐?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아주 사소한 거. 제 희망 부서 신청서요. 그 부서로 가게 해주세요. 저기 그날은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이 좀 약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술은 좀 자제하셔야겠네요. 제 영주 씨가 저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줄은 기대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영 씨. 제가요 앞으로는 술에 강한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술 주정이 좀 심하면 그렇잖아요. 저야 괜찮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런 모습, 그런 실수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맞습니다. 영주 씨가 맞습니다. 제가 영주 씨 앞에서는 괜찮지만 장인어른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죠. 앞으로 대적할 일도 많을 텐데. 장 우리 아버지요? 네. 아, 제가요 술을 아무래도 좀 늘려야겠어요. 이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잖아요. 화이팅! 잠시만요. 저기 고장수 씨. 저는요 고장수 씨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네? 아니 어떻게 여자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네? 여자의 노는 예스다. 몰라? 어? 아니 선 본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한테 프로포즈도 받기 전에 어 좋아요 결혼할게요. 아니 그렇게 쉽게 허락할 애로 보여서 우리 영주가? 아 아니죠 아니죠. 우리 영주 씨가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고 박사도 그랬잖아. 걔가 결혼이 싫은 거지? 자네가 싫은 게 아니라며? 네, 제가 싫은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역시 그 프로포즈가 문제였네요. 정리. 어. 감사합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아 왜 안 돼? 남들은 만난 지 일주일만 해도 뭐 그 전기통 해가지고 잘들 하더구만. 어, 엄마 좀. 학교 가기 싫다며 결혼해. 그럼 나도 신경 끊을게. 엄마 내 카드 자르고 밥 안 주고 구박하고 다 좋아 다 좋다고.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어? 아니 어떻게 결혼을 아무런 필도 없이 조건을 맞춰서 하냐고. 어?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아니면 하다못해 서로를 보는 사람이랑 해야지. 정반대편을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하,
10년만 살아봐. 어? 어차피 들어놓은 등 바라보고 정으로 사는 거야. 야, 그리고 너 진짜 진단서 안 내면은 너 휴직도 그거 끝이야. 아니 무슨 기집애가 스트레스를 안 받니? 아우 나 몰라 몰라. 아우 너 그냥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빨리 취직 가서 해놔놔. 아 엄마. 아우 시끄러. 엄마. 아우 시끄러. 왜 자꾸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영주 씨의 이번 대본은 기발한 발상이 돋보여요. 다음 대본 기대할게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요? 예. 초기이긴 한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너 이제 됐다 사는 거야. 너 들었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아우 이제 됐다 됐어. 아우. 근데 진짜 어머니 맞으시죠? 예, 그럼요. 제가 친엄마죠. 아니 근데. 왜 그게 뭐 얘 증상이랑 관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나저나 자 이번에는 그럼 진단서 끊어줄 수 있겠네요. 아줌마. 네? 아니 이게. 엄마 감동했지?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 집에 이제 진짜 명화가 걸렸네. 와. 아니 왜? 왜 저런 게 우리 집에 있어? 아니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서. 아줌마, 저거 당장 떼버려요. 회장님께서 그대로 두고. 아줌마. 에헤, 그 계란 아줌마 잡지 말고 나하고 얘기를 해 나하고. 아유, 멋지다. 이거 모나리자. 이 그림은 나도 알아. 이제야 당신하고 내가 똑같이 아는 그림이 거실 걸렸네.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싸구려를 걸어놔요? 왜? 당신 명화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 일부러 사왔는데? 저건 누가 봐도 복사품이잖아요.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보기엔 진품하고 똑같은데. 진품이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요? 괜찮아, 다른 사람들 절대 몰라. 왜 몰라요? 아, 내 친구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엄마 이거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가지고. 까버려!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어. 당장 떼요. 당신이 한테 내가 뗄 거예요.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모나리자를 온 집안에다 도배를 해놓고선 사람들 불러서 파티할 거다. 여보. 야 돈값한다. 명화는 명화다 그지. 아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비싸. 5만 원 줬어요. 아 너무 비싸다. 비싸 말이야. 아 이거 돈값 같다. 아 진짜 같아 이거. 저 누가 갔자라고. 에이,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진짜 똑같아. 됐죠? 오픈했어요? 아우, 나 이제 서재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여보! 실문 열어놨으니까 저 그림 치울 거죠? 생각해보고. 신입사원들 희망부서 신청서입니다. 장현도군 서류가 맨 위에 있습니다. 현도가 어느 부서에 가고 싶대? 아, 그게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데 그런 거야? 김지환이 가는 곳 친구랑 같이 다니려고. 김지환이 가는 곳? 김지환이가 어느 부서로 어떻겠어? 오늘 주문 물량이 오늘 출고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왜 하필 마케팅 팀이야? 뭔 소리야? 애비 애미는 모르겠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십니다.
아, 타사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니 아쉽지만 할 수 네가 없... 왜 이 부서를 썼냐고. 네가 이 부서 쓰는 거 알았으면 내가 다른 부서로 내 희망 부서 썼지. 지금 어느 지점이야? 구리요. 거긴 상위권 대리점이잖아. 거기다 대고 벼랑 끝전수 쓰면 어떡해? 타사로 바꾸면 어쩌려고. 우리 고객이야 고객! 전화 다시 올 겁니다. 안 오잖아. 옵니다. 우리 회사로 바꾸면서 대리점 확장한 지점입니다. 거래처 못 바꿉니다. 그건 서대리 생각이고! 전화 안 오잖아 지금!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점주님. 아, 예. 아, 그러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깐 죄송했습니다. 오긴 왔네. 팀장님. 마케팅 팀원을 환영합니다. 아, 우리는 위계질서 같은 거 따지지 않으니까 가족처럼 편하게 합시다. 서대리, 신입들도 왔는데 자리 배치 다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띵동. 자주 오시네요. 아니 뭐 남자친구라는데 당연히 자주 와야지. 아, 여자 지금 이거 봐봐. 큰일 아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보기에 뻔뻔하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손목도 아프고 지금 코피도 나고 내가 나 어금니도 아프네 내가 진짜. 나 밤에 잠을 못 잤네. 그러게 왜 싸움도 못하면서 덤비고 그래요. 됐고 너 10분 뒤에 퇴근이지? 네. 뭐 딱 보아하니 뭐 할 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오디션 공연 준비를 하는데 와서 감상평이나 남겨봐라. 내가 너 때문에 연습을 못했네. 오디션이요? 저 공연 같은 거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 때로는 너처럼 저렴한 귀를 가진 애들의 그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따 보자. 말이 많아 바로 웃고 있지. 아니 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나와. 아, 네가 앞에 서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 그걸 보고 어딜 가라 그래. 형아, 피자 가서 지금 오고 있어. 왔어, 왔어. 시간 없어. 빨리 가. 언제 왔어? 우리 공연 어때? 근사하네요. 이렇게들 하는구나. 반하고 그러지 마라. 안 반긴다. 목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성량이 풍부하다고 하나 봐요. 멋있다. 야! 너 저런 스타일 좋아했어? 와, 얘 특이하네.
야 어떻게 유민이, 야 어떻게 니네는 쌍으로 그렇게 남매가 그렇게 눈이 났냐? 빨리! 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이렇게 밤늦게 다녀? 너 지환이 이러는 거 모르지? 밤늦게 공연 보러 다니고 밤늦게 다니고 지환이 이러고 모르지? 아니, 자기가 뭔 그... 이 눈물 씻게! 빨리 집에 가! 빨리 가서 집에 가. 어머. 아 진짜 씨. 아니 근데 장현도 씨 어디 있어? 장현도 씨 안 보이던데요? 아니 저도 회식부터 팀워크가 이게 뭐야 이게? 어? 다들 참석하라고 했는데 아니 동료가 오나 안 오나 그거 하나 못 챙겨? 김지현 씨 얼른 전화해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후 음성 꺼져 있습니다. 아, 팀장님 장현도 씨 그만 참고 얼른 앉으세요. 네? 아, 저희 안주 시키려고 팀장님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맛있는 거 다 시켜도 돼요? 안주는 무슨 안주? 마카로니나 먹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수로 다 안주를 시켜? 이런 거야. 예? 팀장님. 나 앉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한 팀이 됐으면 동료를 잘 보살피고 챙겨야지. 아니 벌써부터 무신경이면 어떡하니? 우리 마케팅팀의 팀은 정의와 의리와 우정으로 똘똘 뭉친 팀워크의 전설이. 주리 씨 웃어? 아닙니다. 왜 웃어? 뭐가 웃겨서 웃어? 하하하하! 잘 들어봐. 그건 마을... 여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하시네. 좀 봐주세요. 보장 받쳐 주세요. 예. 받쳐주세요. 네, 여사님 받쳐주세요. 좋습니다. 여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하시네. 김치 드시고 보장 받쳐 주세요. 요 김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네. 예. 아, 예. 김장 담그는 꼬라지 하군요. 김치에서 아, 화장품 냄새 풀풀 나겠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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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저 수경이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거야? 아유, 얘는 왜 말만 던지고 딴 짓이야. 아우, 숨 좀 돌리고. 내가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데. 아, 말이 돼야지. 수경이가 왜 우리 동네 와서 김장을 해? 저희 동네 두고. 저 우리 동네에서 김장하는 게 아니고 김치 만들기 봉사. 독거 노인들한테 김치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아, 그 김치를 그걸 수경이가 만들어? 응. 무슨 장관 부인 옆에서 사진도 찍고. 수경 언니 크긴 컸나 봐. 야 너도 일어서. 아니 왜? 가게? 아 얘까지 왔는데 남 못 만난 거 나중에 알아봐. 수경이 그 여린 게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유 행여나 그 새침대기 언니가. 너한테는 새침 떨지 나한테는 얼마나 살가웠는데. 어머, 진짜 가보려고? 아, 그러다 망신 나가면 어쩌려고? 아니, 예전에야 수경 언니가 상준 오빠 때문에 엄마한테 기었지. 아, 수경 언니, 엄마가 아는 그런 애 아니야. 아, 그럼. 가지 말어? 야, 수경아! 수경아! 아이고, 이쪽 좀 보지. 야, 수경아! 수경아 나다나 상준 엄마야. 수경아 나 상준 엄마다. 저 사모님 힘드시죠? 봉사도 몸 챙겨가며 하셔야지 이러다 쓰러지세요. 내가 뭐 아이고, 했다고. 아이고 좀 지켜요. 내가 저희한테도 엄마 같은 사람이고. 예예 수경아 나나나 기자랑 사람들 좀 통제하세요. 사모님 쉬셔야 합니다. 상준 엄마야. 아이고 내 저 수경이나 저 태수나 나한테는 저
자식 같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장이사님이랑 정여사님 이름도 다 아네요? 네. 그래요? 봐요. 내가 저희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인데 좀 비키라고. 아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아유. 어머니. 아유, 어머나. 세상에. 어머,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에요? 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세월이 얼만데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오죽 늙었냐. 아유, 그러게요. 아유. 세상에 그렇게 곱던 분이. 아유, 참. 누구세요? 저 사모님, 어머니 같은 고향 분이세요. 아유, 세상에. 사모님 따라 봉사활동 다니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요. 예. 지환이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요? 몰랐구나. 아이고, 태수 입 무거운 건 알아줘야 해. 응? 태수가 내 부탁은 뭐든 들어주는 애 아니니. 그냥 말 꺼내자마자 척 큰 입을 치더라. 아, 네, 당연하죠, 어머니. 아우, 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사모님 모시고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래, 높은 양반 모시고 왔는데 얼른 가야지. 우리 회포는 다음에 풀자. 응? 네, 어머니, 제 마음 아시죠? 아이고, 알다마다. 이렇게 반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난. 저기, 저 명함이라 한 장 줘. 내가 고쳐놔줄게. 명함 드려야죠. 오늘 담은 김장 좀 챙기라고 할 테니 가져가세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아유, 애도 참.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유, 갑자기 만나 드릴 게 없어서. 그래, 네 마음이니 받으마. 응? 이 고운 손으로 담근 김치인데 내가 받아야지. 저기, 내가 네 정성이니까 받지. 나 뭐 그렇게 꽁으로 받고 그런 사람 아니다. 알지? 어머니 고결한 성품 제가 모르나요, 어디? 그래. 아주, 어머니 그럼. 아이고, 얘 그 가방 참 곱다, 얘. 여자 귀한테는 가방에서 나온다는데. 아이고, 나도 너처럼 평생 곱게만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말년에 청가방이나 들고 다닐 줄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 가지실래요? 오늘 처음 들고 나온 건데. 아이고, 아이고, 얘는 무슨, 아이고, 아이고, 얘. 아니, 내가 언제 갖고 싶대니, 아유. 아니,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 드릴 것도 없고. 어머. 아이고, 얘. 가자. 어머.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얘는 무슨. 아이고, 참. 네 마음이 이뻐서 받는 거다. 얘, 나 뭐 꽁으로 받고 그런 사람 아니다. 알지? 알다마다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은수야. 웬일이야? 엄마, 내가 점심 싸갈 테니까 같이 먹을래? 회장님, 이정혜 씨 전화입니다. 누구? 이정혜 씨입니다. 고향 친구분이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장님 외근 중이십니다. 언제 들어오실지 스케줄 확인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수 오빠, 나 섭섭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전해요. 지금 안 만나주면 사무실로 쳐들어간다고.
당신 나한테 감추는 거 있죠? 내가 당신한테 뭘 감춰? 김지환이요, 상준 오빠 아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취직시켰다면서요. 어쩔 거예요? 그 집하고 왕래라도 할 생각이에요? 아니 뭐 사람 하나 취직시킨 게 뭐 별일인가? 그냥 사원 중에 한 사람이야. 별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까 봐 그런 거야.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상진 오빠 어머니요. 나 오늘 봉사활동하는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하필 그 동네에 산다네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놓친네. 철은 없어도 품위는 있더니 어떻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말 조심 좀 해. 그래도 상준이 어머니야. 당신 무슨 꿍꿍이에요? 이제 상준 오빠 아들이 당신에게 밥먹음 노릇하는 거 보면서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 지금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전 고향 친구라는 분이...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 내가 사람 보내드린다고. 그래. 뭐 이렇게 먼 데서 보자고 해? 오빠 회사에서 한 시간은 더 왔겠다. 근데 태수 오빠 그새 더 성공했더라? 여기 왜 왔어? 귀국한 김에 잠깐 들렀어. 외국에 있으니까 제일 그리운 게 코리안 푸드의 고향 사람이더라고. 그게 다야? 요즘 비즈니스가 영 안 풀려서 말이야. 그렇잖아. 타지 생활 힘들면 고향 생각나고 고향 오빠도 생각나고. 오빠는 올 때마다 돈 번 티가 나. 나이 들어도 멋지게 들었네.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준 돈의 10배야. 이거 받고 앞으로 30년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차피 줄 거 기분 좋게 좀 주지. 나 마음 안 상하게. 나 마음 상하게 해서 오빠가 좋을 거 뭐 있어? 일단 잘 쓸게. 땡큐. 선희 언니네랑 아직 연락 안 해? 왕래 좀 하면서 살지. 상준 오빠랑 태수 오빠 베스트 프렌드였잖아. 오빠. 아, 책상 위에 있던 샘플 말이지? 중요한 건데 왜 흘리고 다녀? 알아서 바로 갖다 줄게.
안녕하세요. 이거 신입사원 중에 김지환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아이고, 정말 괜찮아요? 네.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안 좋다. 나 안 반가워? 어떻게 왔어? 저 혹시 장태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한은수입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 누구? 아, 이 회사 직원이에요. 이번에 입사한. 아, 이번 신입사원 중에 한 사람 동생이구나. 네. 그래서 신입사원 중에 한 씨가 김지환이요. 저희 오빠가 김지환입니다. 원장님한테 언니 사는데 물어서 왔지. 한국 나온 김에 잠깐 언니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아, 그래. 잘 왔어. 이상하네. 언니 나 꺼려하는 것 같아. 하긴 안 보고 산 세월이 몇 년이야. 좀 전에 언니가 목도리 둘러주네 말이야. 그 애지? 맞지, 은수? 김지환군 동생이면 아가씨가 그 은수? 아, 절 아세요?